제가 4강하고 5강하고 바꾸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계속 강학만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 배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장의 깨달음하고 그 다음에 또 6강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용장의 깨달음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앞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꿨더니 조금 차질이 좀 생겼어요. 하여튼 뭐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왕양명이 생애가 사실 아주 그 순탄치 않다는 것은 상당히 아마 그 지난번에 지난번 강의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살서부터 57살까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35살 때는 그 대관을 구한 나는 그 상서를 올렸기 때문에 또 용 그자마야 정장 40대나 맞고 옥에 갇혔다가 그다음에 또 휘양을 가는 그런 장면을 지난번에 아마 강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의 시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옥중의 그 만약 겨울 거기나 북경이나 우리나 그 겨울에 우리도 이동이 더 추울지도 모르죠. 그런 그 옥중에서 12월 달에 갇혀서 거기서 참 아주 추운 데서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살아남아서 용장으로 그 귀향살이를 하러 가는데 그 유부는 어떻게든지 왕양명을 죽이려고 또 자객을 갖다가 보내서 자객을 따돌리는 얘기까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따돌려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또 파손돼가지고 귀주까지 복건선까지 내려와가지고 또 무의산을 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겨우겨우 그 살아서 절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더니 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사당 제사인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할 때 거기에 산에서 자는데 거기는 호랑이들이 그냥 들렸었거든요.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그 스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호랑이한테 잡으면 그 보따리는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양명은 하도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 들어서 깨보니까 아침이에요. 그 그동안에 아마 호랑이들이 그냥 우렁소리 다 내면서 그 우러는데 절에까지 들렸을 테죠. 근데 깨보니까 스님 그들이 와보니까 말짱한 사람이 있고 보니까 아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기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왕행을 절에다가 초청을 해서 모시고 그랬는데 그때 20년 전에 만났던 도사 그러니까 철주궁에서 결혼식 날 결혼식도 저녁에 보통 중국은 저녁 때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슬슬 점심 때 슬슬 산으로 어떻게 오다 가다가 철주궁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도사하고 앉아서 밤새도록 이 뭐냐면 양생술 도인술 그러니까 왕양명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결국은 밤을 걸떡 세우고 그렇게 결혼식 날 그 완전히 혼식도 뭐 안 치르고 된 셈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그 도사를 20년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도사가 그 털주궁에서 96살이었는데 20년 후니까 110살이 훨씬 120살이 될 정도인데 그래도 아마 그 기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사한테 내가 이렇게 자객을 피해서 왔는데 난 이제 당신처럼 좀 숨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사가 하는 얘기가 그때는 아버님이 계시고 식구들 다 있고 어머님 그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자네가 그러니까 이 숨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유분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한테 반드시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용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용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용장에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가는 도중에 이제 하여튼 뭐 그 가서 아주 그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그 뭐냐면 아주 토굴 속에서 살고 집 같은 것도 없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둘씩 띠 그 뭐 가시던 물을 울타리로 삼고 겨우겨우 그 뭐 띠풀을 이어가지고 거기서 몸을 그 뭐 들어갈 정도로 있다가. 그리고 조그만 동굴을 발견해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역을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이 공부를 계속 했다는 거죠. 주역을 또 공부하고 그 완역와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주역을 의미하면서 지냈던 그런 구덩이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데서 주역을 또 공부를 하고 이게 왕양명은 주역에서 주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리역, 하나는 상수역, 하나는 점역. 그러니까 점층 책이었습니다 원래 점복 점복. 그래서 주역에는 이 상수 의리 이렇게 있는데 공자가 십익을 만들고 나서 십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을 풀이하는 열 가지 전을 얘기합니다. 역전. 그래서 여기에 특히 기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것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상하전인데 아니면 단전 상전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상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운명을 풀이한다든가 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복은 점치는 겁니다. 이게 점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어떤 그 합리적인 방법 혹은 여러 가지 경험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귀신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월한 존재한테 그럴 때 점을 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점칠 때는 인간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망설일 때 최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점을 쳐서 점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라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에 큰 대사가 있을 때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찬반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중신들은 전쟁을 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중신은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두 파가 갈렸을 때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바로 점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거북정 붙여가지고 거북정 뇌 금나는 그냥 뭐야 국악 그래서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갑골문은 점치는 뭐냐면 그런 그 도구여서 그 갑골이 생긴 그 금이 간 모양을 보고 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점을 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미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철학자들은 의리 쪽으로 많이 합니다.
지역의 의미를 많이 찾는 인생 의미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왕향령은 이 전복과 의리를 또 상수까지도 아울러서 지역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시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타난 것이 그 지역입니다. 문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도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점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웠을 때그 미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점에서 그 미래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그런 점에서 주역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여과라는 데서 주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거기서 용장에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용장에게 들어보는데 그 소문에 어떤 그세 사람이 용장을 향해서 지나가다가 아마 허기가 졌는지 리목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인지 하여튼 그 학업 아주 학업 관리인지 이게 뭐냐 죽었는데 그 다음날 그 아들도 죽었고 근데 그 다음날 또그 하인도 죽었는데 세 사람이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향령은 삼티기하고 삽하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묻어주는 그런 글도 왕향령의 전집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했을지도 모른다. 자기하고 이렇게 귀향을 유배는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 아주 낯선 시골에 와가지고 그 이민족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셋이 세상을 떠나는 거 아무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처롭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글을 쓴 것을 보면 왕향령은 상당히 이 만물에 대한 그러니까 남에 대한 그런 측은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향령이 이 용장에서의 생활은 상당히 어렵사리 지냈고 거기서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주자학적인 입장에서 밖에서 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도가 있는데 밖에서 사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안에 도가 있는데 밖에서 찾는 건 이제까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점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용장 오도라고 그러고 바로 이 용장 오도를 통해서 주자학과 양명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말하자면 왕향령과 주자학에서 다른 점은 하나는 주자학은 성즉리라고 한다면 왕향령은 심즉리다. 마음이 바로 리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천리다. 도덕적인 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도 바깥에 어떤 외적인 어떤 권위라든가 외적인 것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의 양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 마음이라고 마음의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천리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왕향령은 얘기했던 것인데 이게 심증리이기 때문에 바로 심증리이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천리다 하는 그런 것이 그 마음의 가장 주된 내용이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리가 양지고
마음이 그러니까 심증이라고 할 때 요 심이 철리고 이 심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양지다. 양지가 철리고 양지가 그냥 심이 바로 철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 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서양 철학에는 없습니다. 사실 요 즉 그때 그 불교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했을 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계의 모든 일어나는 그런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공이라고 하는 것 공은 뭐냐면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것이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인데 이 그 물질 여기 현상하고 물질적인 것은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substance라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바로 공이기 때문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이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뭐 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는 유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견해고 유하고 무하고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그런 것이지만 무하고 다른 물론 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무보다도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모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이 조건이 있어야 생기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물질적인 현상은 어떤 조건 속에서 생기는 것이지 그냥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 따로 뭔가 존재하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한 조건이 바로 이 물질에 내재해 있다.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있다 할 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다. 항상 붙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직입니다. 항상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리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심이 바로 양지니까 이 양지가 바로 천리라고 하는 것은 천리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 늘 같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직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말의 is 뭐 이다 하고는 틀립니다. 이다라는 것은 equa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직이라고 하는 것은 equal도 아니라고 equal은 아닙니다. 똑같다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is는 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지는 천리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양지는 천리하고 같이 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양지 자체가 천리다 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천리와 늘 떨어져 있지 않고 작용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심증리를 얘기하니까 여기서 심 밖에 물이 어떤 이도 없고 어떤 물도 없고 어떤 사도 없다. 심의 무물 심의 무리 심의 무사라고 할 때 이런 명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지행합의라고 한 명제도 나오겠습니다. 이
지라고 할 때 지는 양지의 지지 이 지각 내지 지식의 지는 아닙니다. 지각 내지 지식의 지는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대상화하는 그런 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화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안다 하는 거냐면 대상화할 때 지가 어떤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지라고 할 때 이게 주장에서 말한 지는 지각의 지죠, 지식의 지입니다. 지각과 지식의 지는 뭐를 대상, 뭐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양지의 지는 무엇을 할 줄 안다. 할 줄 안다는 것하고 무엇을 안다는 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글씨를 쓴다. 뭐냐면 글씨를 서예를 보고 아는 거고 서예가 뭔지 모르고 아는 거고 내가 직접 서예를 할 줄 안다 하는 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책을 보면 수영 어떻게 한다. 뭐 수영이 뭐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What is question? 그게 뭐냐 할 때 그 뭐뭐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뭐뭐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무엇을 할 줄 알 때 그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대상할 때 이게 뭐냐 할 때 hot question입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hot question이라 how 어떻게, 그러니까 이 효도를 할 줄 안다 할 때 이 효가 뭐냐 하는 데피니션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 왕양맹이 얘기하는 효도를 할 줄 안다 할 때 대개 지식적으로만 그 아는 것 이건 무언가 물어보면 무언가 할 때 what question이지 이 how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그 지행합의의 이 지행 양지에 의한 행동 이 바로 지행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행동은 합일될 수가 없습니다. 요 지각, 이 무엇을 아는 것, 지식과 행동, 이 혹은 행위, 지식과 행위의 합일이 아니라 우리는 지행합일을 잘못하면 지식과 행위의 합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그때 주자는 사실 그렇게 또 지식과 행위의 합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자는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게 뭔지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후행 그게 선지 후행입니다. 이것이 주자의 주장인데 이것이 아니라 이 지와 행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걸 먼저 알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양명이 깨달은 다음에 이 지행합의를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이 속서라고 하는 관리가 주륙동의론을 물어봤습니다. 주륙동의는 이 주자와
육상산이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이 뭐냐? 사실 이 주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즉미를 얘기했는데 왕양명보다 앞서서 육상산은 신즉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즉리하고 성즉리가 그 육상산하고 왕양명의 아주 중요한 그 차이점인데 여기서 이 주륙 동의가 무엇인지 이 석서가 맨 처음에 왕양명한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륙동의에서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석서가 예. 그 석원산을 말하는 건가요? 네, 석원산을 말합니다. 아, 네. 그럼 석서는 호인가요? 그 석서가 이름이고 네. 원산은 호입니다. 아, 네. 예, 그 거기서 맨 뒤에 석원산이 왕의 이름을 숭앙하다가 용자이를 가침체했다. 석원산의 이름은 서이고, 그렇게 석서, 서이고, 이름은 서이고, 자는 문도이며, 호는 원산이고, 석원산은 호입니다. 그리고 사천 순영사람이다. 이걸 사실 한문으로 다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석원산은 육학을 높이 평가해서, 육상산을 높이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원산이 그 질문을 육상산하고 다른 점을 얘기했는데 왕양명은 그 대답을 하는 대신 그냥 지행합의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륙이 동의점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썼는데 그 주륙 동의에 대한 논쟁은 원나라부터 시작돼가지고 명대까지 쭉 이어지게 물론 주자하고 육상산 당시에 벌써 1175년 아호라는 만남에서 서로 논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주자학이 도문학의 입장과 육상산의 존덕성의 견해가 대립했다. 이게 갈라졌다. 이게 뭐냐면 주자학은 도문학, 그 다음에 육상산은 존덕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중용에 보면 중용의 그 도문학과 존덕성이 같이 나옵니다. 무운하이라는 것은 여기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거는 배우고 그러니까 묻고 배우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간다. 이게 저 이 무슨 길도자 이 명사로만 생각하는데 하문은 그 자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이게 문학은 그러니까 묻고 배움을 그다 배우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도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인도할 도자 혹은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그러니까 자꾸 캐묻고 배우고 하는 이 외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도문학 하면 외적인 정보 수집이라든가 혹은 또 외적인 면에 그쪽을 치중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쪽을 도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덕성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덕성을 존 높인다. 그 자기 안에 덕성을 나중에 왕양명은 양지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육상산에서는 양지라는 말이 안 나고
인의 예지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런 본성, 도덕적인 본성을 더 높인다. 그러니까 주자는 도덕적인 본성을 알기, 이것을 알려면 이 의미가 뭔지 자꾸 묻고 배우는 마냥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 주자 쪽입니다. 주자 쪽인데 육성사는 존덕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육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개아 각주 혹은 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주 육경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오경에서 시, 서, 역, 예, 춘추 이것이 오경인데 옛날에는 악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뭐냐면 내 마음에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주석이 지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바깥에 있는 것, 이 경서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은 것이 육상사입니다. 이게 육상사. 그러니까 차라리 내 속에 있는 이 예지를 존중할지언정 바깥에 있는 그 성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현의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것, 이것이 오경인데 이것은 내 마음에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 찌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경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이 바깥의 찌꺼기를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의 덕성을 더 존중하고 하는 입장이 존덕성입니다. 그리고 주자는 그게 아니고 먼저 잘 알아야 되냐. 경전의 그 경전을 잘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주자의 입장입니다. 네. 오경 억설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오경 억설. 그리고 억자가 가슴 억자죠. 예, 예, 가슴 억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런 말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오경의 억설을 지난번에 깨달은 다음에 자기 깨닫고 나서 한번 오경하고 들여다 맞춰보니까 오경의 뜻하고 다 같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오경 억설은 옛날에 배운 것을 기억해서 남아있는 뭐냐면 그런 그 것들이 오경 억설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들하고 내가 용자는 깨달은 거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많이 경전의 부분하고 내가 깨달은 부분하고 그 맞았다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경억설입니다. 근데 오경억설은 지금 13조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왕양명이 용자에서 깨달은 다음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경옥설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육상산의 존덕성을 갖다 강조했다고 하는 그런 점을 그런 점에서 이 육상산을 계승했다 뭐 이렇게 입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이 육상산과 그 주자가 1175년에 아호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요 주자인 진순이 육학을 극력 배척해서 주자기 육상산보다 더 시대정신이 부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세상을 떠나면 주장은 점점 흥성하기 시작했고, 육군에 네 명이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왕양명의 고향하고 가까운 영파 지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육학은 그러니까 이 북경 쪽보다도 그 남방 쪽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대일로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사서십주가 과거를 준비를 위한 학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관학이 되어서 육상산의 심학은 명맥만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심학이 부지불식 간에 또 주장에도 영향을 줘서 진덕수가 이 심경을 지었는데 이것은 주장의 입장에서 심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상산이 그 심중리에서 심을 강조하니까 주자학 쪽에서도 심을 굉장히 중시했고 태계가 심경부주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이 정민정의 심경부주가 명대 나오는데 이것을 굉장히 이 태계가 중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자학의 심경의 입장에서 왕양명, 유광의 철학을 비판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심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유광의 심학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심을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주자학에서 말한 심은 지각, 을 중시하는 심이었고 심의 주각적인 그런 측면이었고 양명학의 심은 양지를 주로 하는 심이었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이 지각은 항상 대상화하는 과정에 이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는 그런 것이었고 양지는 이 대상화할 수 없이 이 주와 객이 있으면 주자는 주체와 객체 이것은 객체가 물이라고 한다면 요 심과 물을 딱 나눠서 이분화시킨 것이 주객 이분화시킨 것이 바로 주자이고 대상화입니다. 이 물을 대상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양명의 그 양지는 주객을 아우르는 왜냐면 신물의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왕양명의 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이 발동이라는 것은 작용을 해서 작용은 어떤 의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가 생겨가지고 이 도달한 것 이것을 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짓대 심의 지물 의가 도달해서 생긴 것이 물입니다. 이게 이 일종의 사고. 그러니까 심과 물이 이원화되지 않고 의가 도착해서 만난 것이 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왕양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좀 보통 상식하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의식은 무엇에 관한 의식이고
그 의식이 그 만나서 이루어진 것, 이거를 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지향작용,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의식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건, 직접 무엇을 보건, 무엇의 의식이 거기 가가지고 그 만나는 것, 무엇에 관한 의식이지, 그냥 의식과 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의식은 항상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 하는 것이 현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양명도, 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했을 때 거기서 생겨난 어떤 것,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물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현상학적인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현상학의 지향성하고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심의지물. 그래서 요것이 다 한 가지 일이다. 이게 심하고 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심이 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한 것, 이 도달한 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를 건들다, 이 섭이란 건는 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건너가지고 도착해서 만나는 곳을 물이라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심과 의와 물, 사 혹은 이 알아낸 것, 이것이 일체입니다. 하나지 나눠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심즉이라고 하는 말이냐면, 그런 저희가 심즉물이라고 할 때 심즉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뭐냐면 많이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심학이 원대 와가지고 오증이라는 사람은 그 분명히 육학은 존덕성을 중시하고 주자학은 도문학을 중시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실 경중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초기의 정민정은 주자학과 육학의 차이가 있지만 그때 추구한 결과는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자학이 이미 존덕성을 잊지도 않고 육학도 도문학을 가벼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주위가 젊었을 때 육구연과 입장이 달랐지만 만에는 주위와 육구연의 입장은 일치로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대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진원장은 주정심학인데 왕양은 주동심학이다 이런 얘기를 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듯 지행합일의 지는 뭐냐면 이 양지에 의한 행동이다. 그래서 지식과 행동이 그 일치가 아니다. 합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의 매제인 그리고서 제자이기도 한 서해가 지향합일서에 대해서 왕양명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봐라. 사실 이렇게 따옴표도 안 했는데 우리 그 저 뭐야 우리 선생님 아주 잘 해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문생이. 그래서 오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거 하고 형에게 공손해야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도 그렇게 효도할 수 없고 공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 보면 지어행이 둘로 갈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이미 사역에 의해서 막히고 끊어진 것이지 지행의 본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양지가 막혀버린 것, 양지를 항상 막는 것이 뭐냐면 사역이란 말이야. 이것은 햇빛하고 아주 빛나는 것인데, 늘 빛나는 것인데, 사역이라는 것은 이 구름처럼
때때로 빛을 가린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양지가 그 제빛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뭐냐면 지행을 가르치는 그 본체를 회복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건 모르는 것이지 그런 게 없다. 성현이 지행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저 본체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사역에 맡긴 본체를 양지를 회복하라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행에 대해서 지행 합의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달라 그러니까 여호색 여호악취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면 마치 호세 여오 악 악취 오 냄새 마치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는 말하면 이런 그 대학의 그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호라고 할 때 앞에 호하고 호색 할 때 호색은 아주 미인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호자는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악취를 싫어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호색,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 좋아할 때 벌써, 그때 좋아하는 느낌과 그런 생각이, 같이 나온 것이지, 아, 이 호색이 있고 나중에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악취를 맞고 나서, 그때 그만큼 싫어하는 것이지 악취가 난 다음에 나중에 아 그 싫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늘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주 중요한 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뭐냐면 지행합일를 얘기하는 하나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행합의에 대해서 아까 의의를 얘기했는데 이 곧 4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서 둘째 단락에 셋째 단락에 왕양미 제자 황지계에 자기 지행합의를 제시한 동기를 얘기했습니다. 나의 입원 종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왜 그런 그 지행합의의 중요한 얘기를 했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행을 둘로 나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발동하면 바로 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걸 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행합의를 말한 것은 바로 이 한 생각이 발동하는 것이 바로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발동처가 선하지 않으면 불선한 생각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철저하게 저 하나의 나쁜 생각이 가슴 속에 잠복해서 숨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이번 종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발동하면 그 발동하는 순간 그것이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가, 이 지각이 혹은 또 지, 양지가 어떤 의로는 어떤 의도를 갖다가 얘기했다. 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곧바로 마음속에서 막아버리고 제거해야지. 내 뭐 행동을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인가 그 5장에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여인한테 음욕을 품으면 음욕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왕양명이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벌써 행위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건 그 행위다. 그런 행위는 마땅히 내 마음속에서 깨끗이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지행합일이 되고 천리가 드러난 거다. 이게 뭐냐면 그러한 나쁜 생각이라는 사욕이 내가 어떤 사적인 욕망이 생겨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 지행합일의 하나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내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그 나쁜 의도를 뭐냐면 내가 남한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을 벌써 했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그건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지행합이라는 것은 바로 그 행위의 그 시작이, 지는 행위의 시작이고 바로 행은 그 지의 완성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와 행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바로 지행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행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제학에서는 뭐냐면 선지 후행, 먼저 알고 난 다음에 행해야 된다. 혹은 또 그 행 중 경지, 행위가 중요하고 지는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또 지행병진, 지와 행위는 나란히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주제학의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사실 지와 행은 항상 한데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굉장히,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 나쁜 의도를 가졌으면 그 나쁜 의도가 바로 행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명은 굉장히 동기주의적인 아주 그 색채가 아주 강한, 결과주의가 아니라 동기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왕양명은 그 위에 좀 보면 중형에서 보면 박학 널리 배우고 그다음에 신문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그다음에 신사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분명히 따지고, 명변 분명히 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독행, 독실하게 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주자는 그 네 가지, 앞에 네 가지, 명명까지를 지로 보고 독행은 행으로 봤습니다. 이게 지와 행으로 나누는데 왕행명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박학을 할 때도 널리 배울 때도 그 속에 벌써 행위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널리 배우는 그것이 행위지 그냥 지적인 것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문 자세히 물어보는 것, 자세히 물어보는 것도 그 물어볼 때 물어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명변, 그러니까 신문, 신사,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따로 그저면 지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아까도 말씀 행위다. 신중히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명변, 분명하게 따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행위 때문에, 그리고 독행도 물론 행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지, 지와 행위 하나로 있는 것이지, 결코 나눠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것을 주장한 것이 왕양명의 지행합일입니다. 그 지행합이라고 지행병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한 발이 앞서면 그다음에 또 한 발이 다 가잖아요. 이게 병진이죠, 그러니까 사실 앞서거니 뒤서는 나란히 이렇게 나가는 거. 지와 행이 한번 지가 있으면 그걸 또 행하고 또 지가 있으면 행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동시에 같이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설명할 때 즉자가 분리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예. 즉 제가 그 이장군이 네. 필생적 사요, 필사적 생다 하는 그 즉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즉이죠. 그것도 여기에 지행 합의를 정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이 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냐면 왕이면 그걸 그 즉으로 지행 합의로 해가지고 받아 심증리에서 그 받아들인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또 즉은 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자체는 사실 즉 죽음과 직해 있는 거죠. 늘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그럼 그분도, 이순신도 이런 지행하기를, 왕양님의 얘기를 좀 알고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하다 보니까 한 얘기인가요?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예. 전 그게 지금 딱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딱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보면, 이 뭐냐면 선조한테 발등대 좀 나중에 그 백의종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점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는 무인으로서의 왕양명을 하겠는데 무인으로서의 그 이순신도 대단한 뭐냐면 공로를 세운 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장수들이 왕양명을 그 공부한 장수들이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명나라 장수들이 그 주자학자들한테 이 왕양명을 문묘에 좀 배치해서 제사를 좀 지낼 수 없겠냐 이런 그 질문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양명학을 위한 그 소원은 없습니다. 소원에선 주된 인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태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있겠고 물론 공자 맹자를 가지고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남소원 가면 또 다르죠. 그 저 뭐냐 주된 그 모시는 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원마다 다 모시는 분들이 좀 차이는 있지만 다 주자학자들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양명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 뭐냐면 모시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듯이 향교에서조차 향교는 전국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초등학교 인생입니다. 이 초등학교는 그 점에 아주 지방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먼 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학 뭐 중학교 가면 좀 중학교 가면 조금 대도시 좀 고등학교 더 큰 도시 그다음에 대학교는 뭐 서울이나 그다음에 큰 도시만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초등학교는 아주 어디나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향교라는 데는 바로 유학이 아주 보급되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곳이죠. 그런 향교에도 18현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을 모시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일정한 위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패 중에서 지금 설봉 학원이라 설봉 소원이라 했죠. 설봉 소원에도 뭐
그 역 석전제를 지내죠. 네. 1년에 석전제가 아니라 춘향제와 추향제를 지내죠. 예, 춘향 추향제 두 번 지내지 않습니까? 그 제를 지낼 때 누구를 지내냐면 그 18전을 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 향교. 향교에서. 네, 향교에서. 향교에서 그 18전이 있습니다. 앞에 쭉 위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그 제사를 지낸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자기 조상을 제사 지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조 자기 집뿐만 아니라 집을 벗어난 에서 훌륭한 분들, 그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데 성찬 같은 분은 단지 유씨의 그 집안뿐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공적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서원은 그 유명한 사람들, 왜냐면 그 유학으로서 유학에서 족적을 남긴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그 아니라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그 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교. 향교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다 지내는 거예요. 방방곡곡에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뭐냐면 거기에 위패가 이렇게 있으면 뭐 전국 사람, 전국에서 전부 다 다 제사를 지낸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곳이 이 향교인데 바로 그 서원에는 더 큰 그 인물을 그 모시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왕양명을 공부한 그 명나라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장수들이 주지학자를 만나서 양명도 그렇게 한번 서원에다가 모시면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인데 어떻게 그 하느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 정도는 그 장군들하고 교력이 뭐 있었겠죠. 서로 교제가 있었겠죠. 그냥 뭐 한 게 아니라 명나라 장수들하고도 아마 교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흔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암암리에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주고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인물들이 나온 것은 주자학적인 책에서는 나오지 않나,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금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왕향의 영향을 받은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튼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봉 서원에는 18현을 모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저기 거기 서원대로 또 그 다섯 사람 모시는 게 있습니다. 따로 모시죠. 서원대 따 모시고 향교에서 다 모시죠.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양명학에서 독자적으로 서원을 만들어서 예. 그 양명학자들을 모실 수는 없는 거예요? 있죠. 중국엔 많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대만도 있고 중국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12년 전에 하곡 서원을 만들기도 한번 했습니다. 하곡학 연구소.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 하나의 서생의 신분으로는 그만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문구부에도 찾아가고 한번 해봤습니다. 서원을 그 지을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서원을 지으려면 특이성이 있어야 된다. 그 특이성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지속성은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문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이 성천문화재단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게 재정적인 집합을 든든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에, 보통 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뜻이 있어도 그걸 실현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양명의 서원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양명 앞으로 강화에다가 한번 그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그 지행합의를 그 속소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만날 때마다 이 지행합의를 얘기하고 이 지행합의의 사상이 뒤에 치양지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치양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 왕양명의 이러한 사상이 상당히 행정적인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어딜 가서 지현 어떤 그 지현이라 한 그 현의 최후 우두머리입니다. 지사 도지사 할 때 지사 지현 이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용장의 귀양에서 풀려났을 때 간 곳이 여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릉 지현. 그래서 여릉에서의 지현을 할 때의 활동과 그 다음에 북경에 가서 활동, 저쪽에서 활동, 그리고 남경에서 활동, 이것이 그 왕양명이 풀려난 다음에 활발하게 하고 여릉에 갔을 때 그 왕양명을 박해하던 유군이 주살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주살된다는 것은 결국은 제 목숨에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반대파에 의해서 잡혀서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반동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가면 극직반 뒤로 항상 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